안녕, 나는 올해 10살 초등학교 3학년인 군침이야. 군침이 싸악도노. 오늘은 특집 대한민국 선동의 역사편인데, 군침이 어제 학교 100일장에 나가 나라사랑 포스터를 그리고 있었는데 옆에 친구가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니까 물을 아껴 씁시다 라고 썼길래,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 아닌데 너 혹시 전라도 사람이니 해서 학교에서 또또또 퇴학당했거든.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에 어떤 선전선동들이 있었는지, 어떤 미신쟁이들이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고 헛소문 퍼뜨리고 다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첫 번째는 평창올림픽 팀추월 사건 최신 결론인데, 당연히 이쁜 김보름 선수가 승소하며 법원에선 노선영이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로 논란의 마침표가 끝이 나게 되었어. 법원은 왕따주행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선배 선수인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을 한 사실은 팩트였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지었는데, 지금이야 관상만 봐도 다행연한 결과지만 당시는 대한민국 사람 90%는 선동되어 피해자인 김보름 선수를 욕하였어. SBS 배성재 재갈성렬 중계진 이 배갈 콤비의 잘못된 해설을 시작으로 털보와 뇌성남까지 선동에 가담하며 김보름 죽이기 노선영 영웅 만들기에 전국민이 속아 넘어갔는데, 이 미친 광기에 정점을 찍은 건 당시 대통령 문크예거였어. 문크 이 개새끼는 그 와중에 은메달 딴 김보름 선수에게 칭찬하는 척하며 야지를 놓았는데, 대통령까지 이러니 국민들은 마음껏 인민재판 을 즐길 수 있었던 잔인한 사건이었어. 대한민국 팀 김보름, 박지우, 노선영. 대시발 좀 같은 조선 것들. 이렇게 선동으로 사람 하나 잡고 결과 나오면 모른 척하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았는데, 그 전설의 레전드 사건이 바로 국민들의 영원한 이불킥 광우병 사태야. 한미 FTA 이후 미국 산소가 수입되어 야붕이들이랑 한 지 어언 15년, 현재까지 인간광우병에 걸린 한국인 0명, 전 세계적으로도 0명인 상황이지만, 씨발 옛날에는 그냥 미국소 찍어만 먹어도 뒤지는 줄 알았어. 오죽했으면 그 당시 중학생이던 예림이 언니도 시위 나갔다 왔는데, 그때 선동했던 2학년 7반담인 김진 길에서 내 만나지 마라, 이 때문에 호박집 판매원이라 불렸다. 사랑하는 지라들을 지금 당장 미쳐서 먹게 되겠다. 급식소에서 미친 소리 먹게 생겼다! 미친 소리 니네 처먹어! 이유는 바로 저희의 그 급식 때문입니다! 예! 저희의 그 급식은 업체에서 재료가 오는데 그 재료가 미친 소리 어떻게 합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보다 군인학생까지 다 미친 소리 먹어 되셔야 합니까? 이 선동의 핵심은 당시 명바이 정부가 체결한 한미 FTA로 들어온 미국산 소 중 30개월 이상 된 소에는 광우병인자가 있어 이걸 먹은 사람은 인간 광우병이 되어 100% 죽는다는 것이었는데, 이 기적의 확률을 진실로 만들기 위해 2008년 5월부터 주작파티가 시작돼 먼저 MBC PD수첩에서 만든 광우병 특집 방송이 데이트를 치게 되는데, 영상에서 소가 발발발 거리면서 침을 질질 흘리는 걸 보여주며 의사와 수의사가 나와 위험하다고 하니 진짜 세상 이보다 위험해 보일 수가 없었어. 방송 다음날부터 인터넷이 난리가 나며 온갖 루머들이 쏟아지는데, 소고기로 만든 라면 스프만 먹어도 감염이 된다, 섭씨 800도의 불로 구워도 사라지지 않는다, 소 잡던 칼로도 감염된다, 화장품도 감염된다, 수돗물도 감염된다, 뭐 기타 등등 좋은 날개 싹 다 감염된 장사이. 그러면 왜 미국 사람은 감염 안 돼요? 아, 그건 미국인은 없는 MM유전자가 한국인에게 많아서 외국인은 36.8%만 걸리지만 한국인은 94.3%나 걸리는 거야. 아니 씨발 MM유전자가 뭔데 M유전자임? 이제 컨텐츠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며 루머는 점점 팩트가 되어가는데, 그중 최고 히트작은 중도보수 작가 강프를 필두로 한 미친소 릴레이 웹툰이었어. 당시 최고의 웹툰 작가였던 강프의 이 만화는 엄청난 파급력을 보여주며 정치 관심 없는 일반 국민들이 선동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였는데, 때문에 당시 10대, 20대 학생들이 제일 먼저 선동되어 거리로 우수수 나오게 되었던 것이야. 평균 말이 안 됩니다. 왜 공부를 못했느냐?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었습니까? 뉴스에서 광우병이다 뭐다 치라라고, 인터넷 키면 광우병이다 뭐다 치라라고, 공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림부 장관분께서는 아니 무슨 말을 동문서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있겠습니까? 그 정부 관료들이 왜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이거. 이 선동을 주도했던 건 진보연대라는 좌파단체지만 시민들은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나왔다 착각하는 게 제일 큰 문제였는데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는 이 맘충의 인터뷰를 보면 알 수 있어. 혹시 괴담에 휩쓸리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제가 괴담에. 아,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괴담에. 지금 보면 바보 천치 같지만 사실 시민들을 욕할 수 없는 게 그땐 진짜 다 그런 줄 알았기 때문이었는데 마냥 역으로 광우병은 선동이다 같은 말을 했다간 사회적으로 그냥 매장당하는 분위기였어. 하지만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처럼 소신 있는 시민도 나타났는데 밖으로는 한양대학교 대학생 이세진 씨가 있었고 미디어에선 예능대부 이경규 아저씨가 대표적이었어. 특히 당시 연예인들이 얄팍한 지식으로 한마디 하는 게 소신 말한 개념 연예인이라고 박수 받던 때라 방송에서 이런 말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아우 화도 많은 양반이 이때 얼마나 열받았을까. 시위 문화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기가 좀 더 구조적으로 어려워지. 정치 세계라기보다 개인의 행복 추정권과 생명권에 대한 이야기. 시민들이나 그 사람들은 동하는 사람도 없고 자발적으로 나서는 건데 오히려 정부에서 뭔가 배우가 있다. 아 근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아니.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부 측 입장에서 그 이경규 씨 생각은 어떤지. 그냥 갔다 버려놨대. 살고 있어 얘기 같아. 이경규! 하지만 이제 일반 사람들은 다 귀신씨인 상태라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날로 커지기만 하자 영바이는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여 사태를 막아보려 했지만 알지? 한국 사람한테 사과한다는 건 뭐다? 이제 나를 죽여도 좋다는 말이나 똑같기에 폭동이 일어나게 되었어. 아까 말한 주도단체 진보연합은 민노총을 포함한 정예군이라 밤이 되면 노상으로 술 한잔 시의원하게 때리고 만취한 상태로 공사장 아시바 파이프와 죽창을 들고 와 경찰을 공격하였는데 평택의 추억 노무현이었다면 군인들 풀어 대갈통 잡아버렸겠지만 진압이 처음인 명바이는 꼬부기 물대포만 쏘며 아쉬운 진압력을 보여주었는데 이것마저도 폭력 진압이라고 또 선동을 하자 명바이는 2차 사과와 자신의 핵심 공약인 대우나 사업까지 포기한다는 말을 하며 꽝 대신 달구로 4대강을 했던 건데 그거 알지? 4대강 해체한 전라도 지역만 가물어서 단수였던 거 전국 유일하게 물 부족 재난 문자를 받았다나 뭐래나. 이처럼 오늘은 대한민국 선전선동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쩌다 보니 광우병 특집이 되었지만 광우병만 잘 알아도 앞으로 선동당할 일 없겠지? 그리고 이 선동에 한해서는 선동하는 사람보다 당하는 사람이 바보라고 생각해. 그래도 어떻게 거르는지 잘 모르겠는 사람은 그냥 이 털보가 하는 말은 다 선동임을 알려주며 오늘의 영상 마치 기전에 분명히 그때 선동된 애들 와서 그때 우리가 시위해서 안전한 소만 받은 건데요. 이 지랄할 것 뻔한데? 의민도 힘들겠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줘.